쉬운 것도 아니고. 안 쉬운 것도 아니고 안 쉬운 거구나. 참나. 와, 비다 맞았냐? 또 먹었어? 많이 먹었냐? 딸기들 얼굴에 빗물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오늘은 커버를 좀 벗겨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비를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도 비를 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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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쟈니 얼굴에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가득. 그리고 여기 지금 슈가 베이비는 완전 그냥 얼굴을 지금 세수하고 맑게 지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가 또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러블리 로즈. 쟤는 안쪽에 있는 애들도 뭐다 맞았어. 참. 에이, 뭐야. 화이트 그린이도 물을 왕창 먹은 것 같은. 야, 너는 이왕에 물 먹었으니까 좀 자리 좀 잡아라. 녀석들 이제 꽃대를 조금 이따 꺾어줄 거예요. 꽃대는 끝에서, 끝에쯤에서. 이 꽃대 잎이 이제 이렇게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려요. 여리다 보니까 잘 문제가 생겨. 약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꽃대가 그냥 아주 그냥 고사리만큼 그냥 이렇게 잘 컸네. 자, 여기 골드쉐도우. 골드쉐도우 그럼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여기다 원래 이게 얘 하나만 하려는 게 아니었고 합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합식을 하기에는 얘가 조금 그 작은 거예요, 화분이. 그래서 합식을 못 했거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방역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 빗물에서 약간 비 오고 나서 약간 비릿한 듯한 그런 냄새가 나네. 저기 호박 좀 한번 볼까요? 저 호박. 호박이 저렇게 예뻐져요. 제가 제 콧구멍이 좀 이상한지 계속 우리 쩡이 똥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갖고 제가 키핑장에서도 쩡이 똥냄새 난다고 계속 그러고 다녔는데 여기서도 나. 여기서도 나는 걸 보니까 이게 쩡이 똥냄새가 아니라 빗물하고 약간 너무 습해서 축축한 어떤 그런 좀 약간 쿰쿰한 냄새, 그다음에 이끼 냄새 뭐 이런 건가 봐. 어떡해. 여기에서도 냄새가 나는. 키핑장에서 제가 막 계속 막 쿵쿵거리면서 쩡이가 키핑장 바닥에다 똥 쌌나 보다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어쨌건 지금 제가 예쁘다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육들이 비가림막을 한다고 했는데도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물폭탄을 맞아서 지금 다육들이 완전 그냥 해벌떡 해가지고 지금 물 먹고 좋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뭐, 뿌리가 건강하면 뭐, 다육들은 뭐,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물을 먹는다고는 하는데, 아이고야.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화분 컨디션에다가 물을 갖다 들이부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제는 여러분도 너무 덥지 않았나요? 아니 안 더웠나? 아니 어저께 밤에 너무 습하니까 너무 습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또 돌렸더니 에어컨이 망가졌네 또. 아나 진짜 그래가지고 더워갖고 제가 진짜 더워서 잠자다가 맨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더니 우리 남편이 안 춥냐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왔나?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비닐막 걷어줍니다. 근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자, 이쪽에 다육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비를 좀덜 맞았네요.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안전하게 커버가 씌워져 있었나 봅니다. 자, 아이고, 참. 일부러 저면 간수를 해서 나온 애들도 있고, 자, 요런 애들은 일부러 저면 간수를 해서 나왔는데, 저리 라즈베리 아이스와 먼노, 그 다음에 저쪽에 에이핑크는, 저 이렇게 저면 간수 해서 나왔고, 다른 애기들은 너무 많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어우, 러브리 로즈도 진짜 땅땅해요. 만지니까 땅땅하고, 뭐, 아보카도 크림도 그냥 완전 그냥 땅땅하고, 어휴, 요이석만 지금 살짝 물달라고, 살짝 물달라고 했는데, 불을 먹은겨? 좀 땅땅한데? 백년도? 어우, 괜찮아요. 이 온슬로우 땅땅하고, 큐핑크도 뭐 짱짱하고, 이 르누아르도 짱짱합니다. 배번의 장미, 어우, 배번의 장미도 돌덩이 같습니다. 콜로라도도 완전.
아르제 보세요. 아르제가 색이 되게 예뻤거든요. 색이 되게 예뻤는데 저 녀석이 지금 색을 홀랑 빼고 저는 녹색이 지금 막 올라와요. 연두빛감이. 저거는 물이 들었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는 지금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거든요. 샴페인은 이 화분은 지금 식재된 지가 좀 한참 돼가지고 색감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색감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예쁜 색감 지금 내고 있습니다. 샴페인 옆에 샤르몬이 여러분들 저는 샤르몬이 얘 보고 예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샤르몬이 이렇게 군생으로 있으면 제가 군생 샤르몬 진짜 너무 좋으니까 이거 꽃 품어 가세요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샤르몬이 제가 키워보니까 이 샴페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얘가 저는 좀 약간 검붉게 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비안떼는 제 비안떼를 거리대에서 계속 그러니까는 제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얘가 처음에 얼마나 해벌레 했었는지 진짜 아실 거예요. 진짜 이파리가 죄다 다 길어가지고 진짜 못 났었거든요. 정말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블랙아이즈 여러분들 그 묵으면 진짜 예뻐지거든요. 또 다른 아이고 왜 안 보이냐 블랙아이즈가 되게 예쁜데 저희가 지금 물 먹고 성장하느라고 색도 빼고 모양도 좀 흐트러졌어요. 근데 저걸 꼭 흐트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진짜 양 다물어지면서 반딱반딱해지면서 색감도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래서 블랙아이즈가 요즘에 군생의 가격대가 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블랙아이즈 배반의 장미도 싸거든요. 까망다육들 군생들이 뭐 10,000원 12,000원대에 나오면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그리고 그 애들이 또 그 와중에 목대가 좀 살짝 있다 그럼 더 좋아.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 고른 애기들 지금 요 배반의 장미 목대 있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는 요런 애기들 가격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거 품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저는 처음에 진짜 까만 게 까만 애들이 뭐 까망이라고 해도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막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까망이가 유행하지 아마 3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어지니까 달라 조금씩 모양이. 그래서 오메 근데 그 와중에 비슷한 애들 있지 짝지가 있지. 저는 멜리오다스하고 그 스파이시 로즈는 똑같은 것 같아. 걔네들은 똑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화이트 소우라고 라팔마도 똑같은 것 같아. 걔네들은 특징적으로. 근데 그 이외에 기타 애들은 많이 달라. 근데 또 여기에서 흑장미하고 흑수정 막 이런 애들 있죠. 흑장미랑 흑수정은 워낙에 좀 비슷한 애들이 많아. 흑수정이라고 교배를 해가지고 재배를 해서 농장에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다른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흑장미와 흑수정은 정말 다른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중에서도 똑같은 얼굴만 선별을 해서 팔았다면 이게 얼굴이 좀 비슷할 텐데 걔네들은 초창기에 나온 까망이들이라서 재배 농장에서 분명히 흑장미나 이제 흑수정을 뭐 이렇게 이파리 잎을 떼서 잎꽂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 다른 얼굴 나오잖아요. 한번 군생이어도 그런데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그냥 그 이름표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중에 블랙아이즈하고 이제 블랙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블랙아이즈, 환엽 블랙 밍크, 그 다음에 뭐 블랙 타이거 혹은 그 다음에 다크 오팔, 배반의 장미라던가 이런 애들은 각각의 얼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블랙코코도 자기 얼굴이 있고 흑진주도 완전히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프레쉬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고 또 사막여우가 고가였을 때 프레쉬가 은근슬쩍 사막여우처럼도 나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이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막여우도 자기만의 갖고 있는 색깔 그 톤이 조금 달라요. 걔는 연두빛이 조금 강하면서 보라빛감이 적절히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까망이들 이렇게 이 처음에 3년차 됐는데 다육들이 다 얼굴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 3년차 갖고 그거를 다육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와락 다 사가지고 키워봤더니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를까. 순차적으로 다육이를 키워서 이제 겨우 3년차가 됐는데 다육들 얼굴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 그래서
와, 그게 가능한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년 정도 키웠을 때 까망이를 종류별로 다 샀다거나 창을 종류별로 다 한꺼번에 일시에 와락다 드렸다거나 국민이를 다 이렇게 드렸다거나 근데 얼굴이 다 똑같다, 똑같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야, 저는 되게 놀랬어요. 야, 그게 정말 그런 걸 그럴까? 근데 비슷한 애들 당연히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솜니엄하고요. 그다음에 피델리오 계열 있잖아요. 붉은색 나는 창다육들 구별을 전혀 못하겠어요. 전혀 못하겠어 거기는. 진짜 너무 그리고 앱 라인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아. 엽성에서 약간 세엽이냐 환엽이냐 뭐 이런 차이 뭐. 에보니 계열은 에보니 뭐 마리아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진짜 구별하기 힘들어요 저도. 근데 이제 국민이들은 자기 얼굴이 조금 자기 개성이 조금 강한 편이지. 그리고 또 창금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안 그래도 그냥 쌩얼도 서로 너무 비슷한데 금은 국민이들도 금은 이렇게 완전 비슷한 양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민이들이 진짜 안 나왔던 금들이 딱 나오면 얘가 누구 금인지 모르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홍화장 금 보고 진짜 놀랬거든요. 얘는 뭐지? 이렇게? 금 모양이 다른 애들하고 색상은 너무 좀 비슷하고 유사한데 모양은 약간 독특한데 홍화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근데 다른 애들하고 비슷해. 그 애가 그냥 홍화장 금이라는 걸 몰랐던 것뿐이지 여태까지 너무 많이 봐왔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오늘 제가 거리대 비가림막을 한다고 했는데 비폭탄을 맞았어. 물폭탄을 맞은 제 거리대 타입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이렇게 해서 이 봄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적당히 맞춰야 되고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 장마 때 비가림막을 안만 해도 비가림막을 해도 이렇게 비가 다 들이쳐요. 그래서 장마 때는 또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온다 그럼 또 무서워서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에 또 베란다 안쪽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뭐 주구장창 그냥 내놓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비닐 커버를 씌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여름을 났던 때에 좀 상대적으로 좀 편하긴 했어요. 편하긴 했지만 비가 자꾸 들이치니까 또 비를 또 비에 계속 노출돼 있고 오히려 또 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 베란다 안쪽에 갖고 와서 생장등이라고 쏘여주는 게 그게 더 나은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제 거리대 다육들 비가림막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빗물 살짝살짝 얻어먹어 나가들 보여드렸어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